지금부터 메모리 카드, 파일 복구 프로그램, 이미지, 레스큐 3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파일 복구 후 제1단계는 복구하려는 메모리 카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면 메모리 카드 드라이브 이름 그리고 메모리 카드 용량 이렇게 정보가 표시되는데 복구하려는 메모리 카드를 확인한 다음에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는 파일 복구 후두 번째 단계는 복구하려는 파일 형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래 메뉴를 보면 카메라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기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타입스 파일 형식에서 이미지스, 사진 파일, 비디오, 동영상 파일, 오디오, 음악 파일 이렇게 나오는데 자신이 복구하려는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단지 JPG 사진 파일만 복구하기 때문에 JPG에만 체크를 했습니다. 파일 형식 선택이 끝났으면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모두 다꼭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검색된 파일들만 복구가 될 것입니다. 메모리 카드에서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 검색된 파일들은 Images Found의 숫자로 개수로 나타납니다. 필자는 메모리 카드 용량이 512MB밖에 되지 않아서 검색 시간이 짧습니다. 메모리 카드 용량이 더 크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이 검색 과정에서는 원래 메모리 카드에 있던 파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이 삭제했던 파일들도 검색이 됩니다. 이제 파일 검색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파일 복구 네 번째 단계는 복구하려는 파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면 이 이미지들은 메모리 카드에 정상적으로 있는 파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삭제했는데 복구 프로그램에서 검색해서 나타나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필자가 삭제한 사진들인데 복구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 표시를 X 표시로 바꾸면은 이 파일들을 복구를 안 한다는 것인데 복구하려는 파일들은 기본값으로 모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복구된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복구된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사진 라이브러리, 이미지 레스큐, Recovered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Select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의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복구 후 저장되는 파일들은 파일 앞에 recovered 그리고 복구 날짜가 붙어 있는데 이 파일 이름 앞에 붙는 접두사를 삭제해서 파일 이름을 더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복구된 파일을 내 컴퓨터 사진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려면 Sav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복구된 파일들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복구된 파일들을 확인하려면 오픈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진들을 보면 필자가 예전에 삭제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복구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사진들이 다 복구된 것은 아니고 일부 사진들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사진을 삭제한 다음에 다른 촬영을 계속했기 때문에 원래 그 지워졌던 파일들이 덮어쓰기가 되어서 복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이미지를 CD, DVD로 굽는 것인데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글자는 그냥 끝내겠습니다. X 버튼을 클릭합니다.